벌써 끝났어? 월요일에 깨워주세요. 아내가 월요일 화요일은 집에 늦게 들어와도 된다네요. 한 드라마의 클립 영상에 달린 댓글들인데요. 조용히 시작하더니 어느새 한국을 그야말로 뒤집어 놨고 종영한 지 2주가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인기가 사그러들지 모르고 있는 선재업고 티어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TV를 전혀 안 봤다는 중학생부터 로맨스 코미디 장르에 즐겁하던 직장인, 딸이 대학생이라는 50대 주부까지 시청자층도 정말 다양하죠.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시간대 1위를 석권했고 단순한 시청률 이외에도 OTT 시청자들의 인기까지 포함한다면 가히 역대급 흥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라마 최대 인기의 요인으로 선재 역할의 배우 변우석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변우석의 인기는 감히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늘을 찌르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변우석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팬미팅을 위해 대만을 방문했는데 현지에서도 어마무시한 인기와 반응을 얻었고 이 때문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만에서 변우석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재 한국 최고의 남자 배우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축구스타 손흥민도, 눈물의 여왕 김수현도 아닌 바로 선재업고 티어의 남자 주인공 변우석입니다. 변우석은 선재업고 티어의 주연을 맡으며 역대급 TV OTT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점수와 함께 순위 1위에 올랐는데, 이는 눈물의 여왕 김수현의 역대 기록을 일주일 만에 갈아치운 기록이라고 하죠. 또한 6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떠오르는 스타 변우석의 인기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TVN 채널 사업부장은 라이징 스타 변우석이 인생 캐릭터를 만나 선친자를 만들어내며 가장 핫한 드라마가 됐다라며, 주목할 점은 2030 여성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올해 방송 드라마 중 20대 여성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덤 현상도 남다른데 특히 수많은 이들의 월요병을 치유해준 변우석은 신주어를 탄생시켰고, 극중에서 첫사랑 임소를 생각하며 쓴 자작곡 소나기는 국내 음원 사이트 4위는 물론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 진입하는 등 인기의 정점을 찍고 있죠. 이 같은 변우석의 인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1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선재업고 티어의 인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드라마를 시청한 외국인들조차 선재 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지난 6일 변우석은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를 위해 대만으로 향했는데요. 변우석이 대만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를 보기 위해 몰릴 수백 명의 대만 팬과 이를 취재하려는 팬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변우석은 자신을 향해 환성을 지르며 환영해주는 현지 팬들과 취재진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표했는데요. 특히 한 팬은 등신대를 등에 업고와 변우석의 시선을 끌었고, 변우석은 자신의 등신대를 업은 팬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다가가서 팬서비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변우석은 자신의 생애 첫 대만 팬미팅에서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신을 위해 찾아와준 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특히 선재업고 티어의 명장면을 다수 재현했는데, 특히 김혜은과의 노란 우산 장면을 쓴 장면과 플라잉 키스를 선보이며 여성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또한 드라마 속 키스 씬이 재생되자 모든 여성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변우석 역시 부끄럽다라며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행사 중 패션 랜덤 챌린지에서 변우석이 카드캡터 체리 의상을 입은 모습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190cm가 넘는 모델 변우석이 분홍색 레이스 드레스와 마술봉을 들자 대만 팬들은 너무 귀엽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변신은 온라인을 통해 국내 팬들에게도 전달되었는데, 국내 팬들은 혹시나 그가 원치 않는 의상을 입은 것이 아닐지 걱정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이벤트에서 랜덤 뽑기로 진행된 것이며 그가 원해서 한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재업고 티어의 OST 소나기와 그랬나봐, 러브홀릭 등을 열창하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을 매료시켰죠. 행사 막바지에 변우석은 대만 팬들이 들고 있던 플랜카드 문구를 보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팬들은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다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고, 이에 감동한 변우석이 눈물을 흘렸고, 대만 팬들에게 이 추억은 반드시 소중하게 간직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변우석은 선재업고 티어로 한류 스타 반열에 제대로 오른 모양새입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학창시절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순애보를 보여주는 남자 주인공 선재 역을 맡아 연기력과 매력을 겸비한 배우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했죠.
팬미팅 티켓팅에는 대기 인원이 약 70만 명 가까이 몰렸고 국내외 팬미팅 모두 줄줄이 매진됐고 대만 팬덤은 그를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대만 매체 자유시보는 한류 스타 변우석이 8일 대만에서 2회 연속 팬미팅을 열고 3천여 명의 팬을 만났다. 변우석과 인상샷을 찍기 위해 팬들이 모여든 가운데 브리즈난산의 스티커 기계는 줄을 서다가 백화점 폐점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대만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얻은 상황에서 사생피해라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는데요. 대만 자유시보는 일부 사생이 하루에 10대가 넘는 차를 예약하고 변우석이 묵는 호텔의 방을 빌려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극성 팬들의 돌발 행동 자제를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스타의 개인 스케줄을 방해하지 말고 순수하게 응원만 해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우석의 소속사 측도 팬카페를 통해 사생활 피해 고충을 호소했는데 비공개 스케줄의 경우 몇몇 팬들의 허락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해 주최 측 피해가 심각하다. 공개된 일정의 스케줄 현장 방문은 삼가길 바란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늘어나는 인기와 비례해 수많은 사생 피해를 당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팬이라는 명목상 아티스트에게 폐만 끼치는 사생을 팬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스타가 된 변우석인 만큼 팬들이 배우에게 힘이 되는 진실된 응원만 보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에서 멈출 수 없는 전성기를 탔고 해외에서도 이미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변우석의 시대는 제대로 왔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0년 20살 때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하며 연예계에 몸을 담았던 변우석은 꾸준한 움직임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델로서 활약하던 때에도 식사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오디션에 매진했을 정도라고 하죠. 모델 활동 당시에도 독기 넘치게 임했던 변우석은 배우로 전향한 이후에도 좌절보다는 트라우마 극복에 힘썼고 2016년 방영됐던 Dear My Friends에서 윤여정의 조카로 등장했던 그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배우의 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작은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성공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했던 것이죠. 한편 변우석은 성황리에 대만 팬미팅을 마치고 귀국해 15일 태국 방콕, 22일 필리핀 마닐라,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0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이어나갑니다. 내달 6일과 7일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으로 모든 팬미팅은 일찌감치 모두 매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변우석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미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핫한 배우 변우석이 이제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창창한 앞날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비주얼과 가창력으로 무장한 한류 남신들이 태국 여심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원조 한류 스타 김수현과 라이징 한류 스타 변우석이 같은 날 태국 팬미팅을 동시에 열어 현지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요. 두 배우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 배우로 심지어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와 압도적인 비주얼, 거기에 가창력까지 탑재한 멀티 엔터테이너형 배우라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이 있죠. 우선 선제업고 티어로 한국 최고의 남자 배우 반열에 오른 변우석은 지난 6일 대만에서 올해 첫 팬미팅을 열어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선 그를 향해 운집한 팬들의 환호가 쏟아졌고 대만 뉴스는 남신 변우석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입국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죠. 이처럼 그를 보기 위해 모인 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북적였고 팬미팅 역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지난 13일 두 번째 팬미팅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공항에서부터 그를 보기 위해 마중 나온 팬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를 보기 위해 나온 팬들로 인해 포토라인은 무너졌고 기자들조차 밀려나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태국에서도 선제업고 티어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선제업고 티어는 종영 후에도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 최대 범지역 OTT 플랫폼 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까지도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만큼 변우석의 인기도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공항에 도착한 변우석은 친절한 팬서비스를 보이며 이날도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진정된 후 자신을 기다리던 팬들과 기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취재진들의 요청에 따라 볼하트 포즈까지 취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팬들과 취재진에게 끝까지 인사를 건넸다고 하죠. 대만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린 변우석의 두 번째 아시아 팬미팅 투어는 1,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열렸는데 이는 순식간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태국 팬미팅은 대만 팬미팅과는 조금 다른 이벤트로 구성하며 다양한 콘텐츠들을 진행했는데 아이콘택하기, 선업 뒤 명곡들 라이브 무대, 키스씬 함께 감상하기 등을 통해 태국 팬들과 색다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선잡고 티어의 OST 소나기, 그랬나봐 등을 부르며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도 선사했죠. 그는 자신을 위해 방문해준 태국 팬들을 향해 손수 준비한 꽃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번 팬미팅에서 노란 장미를 나눠주는 이벤트로 꽃말인 영원한 사랑처럼 계속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전했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을 주시는 만큼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꽃다발을 받은 팬들 역시 감격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또한 팬들과 드라마 속에서 같은 포즈로 셀카를 찍어주기도 하고 음료수를 마셔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팬들을 직접 배웅해주며 마지막까지 인사해주는 이벤트로 선업 뒤 순정남의 모습 그대로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변우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무런 멘트 없이 미소 짓는 이모티콘만 하나 붙인 채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특히 어릴 적부터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태국 방콕 팬미팅 비하인드 컷으로 어린 시절 사진에 둘러싸여 귀여움을 뽐내고 있는 모습을 비롯해 팬미팅에서의 다양한 현장을 담은 것이었죠.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모든 사진에서 다 웃고 있다. 변우석은 좋겠다. 팬미팅 끝나고 피곤할 텐데 SNS 열심히 해주는 것도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변우석의 6월, 7월은 팬미팅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빠듯한 일정으로 6월에 예정된 선잡고 티어의 포장 휴가에도 불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태국에 이어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로 출국해 팬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내달 6일과 7일에는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한편 변우석은 태국 팬미팅을 마치고 밀라노로 넘어가 프라다 패션쇼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변우석은 프라다 앰버서더 자격으로 행사장에 등장해 프라다 옷을 완벽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슬림한 핏의 프라다 의상을 입고 큰 키와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며 해외에서도 압도적인 피지컬을 과시하며 국내외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죠. 모델 출신 나온 피지컬과 소화력으로 밀라노 패션위크를 장식했고 이를 본 팬들은 밀라노에서도 우석이 미모 진짜 찢었다. 조각상이 웃고 걸어다니기까지 하네. 너무 완벽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주얼을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변우석은 최근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집어삼키고 있는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원조 한류 스타 김수현도 변우석과 같은 날 태국에 방문해 태국 현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수현은 지난 4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드라마는 최종화 24.9%의 시청률을 남기며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으로 다시 한번 흥행 보증 수표임을 증명했고 지난 15일 태국에서 2024 아시아 투어 아이즈온 유 공연을 열었는데요. 이번 팬미팅은 김수현이 10년 만에 팬들을 직접 마주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김수현의 첫 팬미팅 장소였던 태국 방콕의 썬더돔 스타디움은 4,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공연장으로 송중기, 박보검 등 내로라하는 한류 스타들이 팬미팅을 개최한 장소였죠. 그런 초대형 공연장이 오픈하자마자 즉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수현의 인기가 얼마나 되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팬들과 마주선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 OST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를 부르며 등장했고 김수현이 얼굴이 보였을 때는 공연장이 떠내려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은 그야말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김수현의 노래에 열광했죠. 김수현은 팬미팅에서 눈물의 여왕 비하인드를 공개했고 한국의 문화를 태국어로 소개하는 등 재치있는 입담으로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또한 그날 배운 태국어를 공연 내내 적절히 사용하는 센스와 모든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눈을 맞추려는 스윗한 매력으로 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직접 그린 그림으로 특별 제작한 브로치를 선물하는 럭키 드로우 코너에서 김수현은 계획되어 있는 수량에 더해 즉흥적으로 본인이 착용하고 있던 브로치까지 깜짝 선물에 감동을 주었죠.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 속 네잎클로버에서 착안한 태국 팬들의 진심 어린 선물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수현은 10년 만에 투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됐지만 태국을 시작으로 좋은 기운을 얻어서 앞으로 남은 투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오프닝에서 문 열리고 나오는데 함성 소리를 듣고 앞으로 못 나올 뻔했다라며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방콕에서 시작된 김수현의 2024 아시아 투어는 22일과 23일 요코하마, 29일 마닐라, 7월에는 대만, 8월 홍콩, 9월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질 예정이며 마지막 팬미팅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눈물의 여왕은 종영 후 한 달이 넘었지만 글로벌 OTT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과시 중인데요. 지난 5일 넷플릭스 글로벌 시리즈 랭킹에서 10위를 기록하며 13주 연속 탑10에 올랐고 이 기록은 2023년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가운데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죠. 국내에서도 드라마 종영 후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 1위에 오르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징스타 변우석과 원조 한류스타 김수현의 해외 팬미팅 현장 반응과 그들의 엄청난 인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변우석, 김수현 두 배우 모두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품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적인 인기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배우로 화제가 되며 국위선양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배우가 남은 팬미팅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연예인을 꼽는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그룹 아스트로 출신의 차은우인데요. 차은우는 훤칠한 키와 조각만한 얼굴에 조각같은 이목구비로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현세대 미남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조차 차은우의 실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AI 같다며 그의 외모를 극찬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차은우는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시하며 다시 한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특히 모델 같은 그의 패션 스타일이 더욱 이목을 끌었죠. 최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쇼메 행사에 참석한 차은우는 베니스 곳곳을 즐기며 화보 같은 사진을 남긴 것인데요. 차은우는 배우 송혜교와 함께 주얼리 브랜드 쇼메 갈라 행사에 앰버서더로 참석하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두 스타는 각각의 매력을 뽐내며 그 자리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특히 차은우가 이탈리아 베니스에 등장하자 이탈리아 팬들은 난리가 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베니스를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이 한국에서 온 차은우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얼마 전 남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브라질과 4일과 5일 멕시코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2024 저스트 원 텐 미닛을 개최했는데 공연 티켓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을 뛰어넘어 그야말로 글로벌 티켓 파워를 보여준 것이죠. 저스트 원 텐 미닛은 네 번째 시즌을 맞은 차은우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데뷔 후 아시아 8개 도시를 처음으로 남미로 향하는 월드 투어로 진행됐습니다. 단독 공연으로 처음 브라질과 멕시코를 찾은 차은우는 전석 매진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내준 팬들을 위해 알찬 레퍼토리에 새로운 선곡과 토크를 가미하는 열정과 센스를 보여줬는데요. 차은우는 지난 2017년 발매된 아스트로의 붙잡았어야 해 무대를 이번 솔로 투어 최초로 선보여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모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노래를 통해 장르를 오가는 스테이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남미 공연 중 멕시코에서 팬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차은우가 해외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던 여성 팬들은 모두 하나같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차은우에게 흠뻑 빠진 모습이었고 차은우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콘서트장에서 나온 팬들과 길거리에서 차은우를 기다리는 팬들이 섞여 엄청난 인파가 순식간에 몰린 모습이 공개된 것이었죠. 차은우가 마지막까지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는 공연 앞 도로를 지나갈 때 차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았는데 팬들 모두 쉽사리 차은우를 보내주지 못하는 등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새 코너 미스터리 댄스 클럽을 통해 상하체가 분리된 퍼포먼스를 보고 공명을 마치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고 은우의 셀렉숍 코너를 통해 축구공 리프팅을 선보여 남다른 운동신경을 드러내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엔딩곡으로는 라밤바와 러브 서파인을 감미롭게 열차
경기장에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었죠. 브라질과 멕시코를 마지막으로 첫 팬 콘서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차은우는 팬 콘서트 투어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는데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든다. 팬들이 있기에 즐거웠고 공연을 즐겨주셔서 저 역시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차은우는 이달 29일 일본과 내달 6일 서울에서 앙코르 팬콘을 개최하며 팬들과 만남을 이어가는데 앙코르 팬콘서트에서는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무대와 다양한 코너를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차은우는 전 세계 곳곳에 등장할 때마다 화제가 되며 얼굴 하나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시상식에 참가했을 때는 시상식을 보러 온 방청객은 물론 인도네시아 현지 연예인들조차 차은우의 실물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현지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도 반응이 없었지만 차은우는 등장만으로도 모두를 술렁이게 만들었고 팬들의 함성이 뒤덮은 것이었죠. 또한 지난 11월 홍콩에서 개최된 디올쇼에 초청된 차은우는 독보적으로 잘생긴 비주얼을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차은우가 등장하자마자 홍콩 도심 한복판 거리가 마비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은우는 당시 홍콩 기자의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흔쾌히 수락하며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심한 손짓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처럼 차은우의 얼굴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한국 팬들은 잘생긴 얼굴은 물론이고 비율까지 완벽하다. 차은우 보유곡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제 차은우의 인기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것 같다. 실물로 보면 진짜 얼마나 잘생겼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차은우의 매력은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이제는 유럽까지 뻗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팬들 역시 차은우의 실물을 영접하고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반응들을 보였기 때문이죠. 베니스에서 열린 쇼미 행사에 등장한 차은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등장했는데 당시 행사장에 있던 현지인들은 핸드폰을 들고 차은우를 촬영하며 잘생긴 얼굴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은우에게 빠진 것은 비단 현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행사 관계자들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은우가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찍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자 옆에 있던 여성 관계자들은 본업을 잊은 듯 핸드폰으로 차은우를 계속해서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이후 행사장에 들어간 차은우는 행사장에 참여한 다른 유명한 셀럽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유명 배우, 쇼미 CEO, 헐리우드 여배우 켈리 러더포드, 캐나다 슈퍼모델 등 전 세계 엄청난 셀럽들이 차은우와 기념 촬영을 제의한 것이었죠. 차은우가 베니스에 나타나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자 이에 전 세계 언론들조차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외국 언론사 K-POP 스타즈는 현장에 있던 팬들은 아이돌의 존재감과 잘생긴 외모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라며 이탈리아에서도 미친 외모로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낸 차은우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차은우는 한국의 보물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죠? 차은우는 얼굴 하나로 국위선양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몸까지 좋아지는 건 너무 사기예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은우의 얼굴은 방송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홀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 레드벨벳의 웬디가 방송에 나와 차은우와의 눈싸움에서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차은우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도 못해 어려워했고 심지어 와우라고 감탄사를 뱉으며 우선바다를 만들기도 했죠. 또한 한 음악방송에서 차은우의 원샷을 보던 남자 아이돌들이 동시에 놀라며 감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며 남자 아이돌들도 인정하는 잘생긴 외모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냈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뛰어넘어 얼굴 하나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차은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들어 K-드라마, K-영화, K-팝 등 전 세계들이 한국의 콘텐츠에 열광하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국 연예인 한 명의 외모 하나만으로도 국위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며 점점 더 완전체로 거듭나고 있는 차은우의 다음 행보들이 계속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전 세계 여러 행사에서 찍힌 차은우의 레전드 사진들과 영상들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널리 퍼지며 계속해서 국위선양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은 물론 아시아까지 뒤집어 놓으며 국위선양 중인 변우석이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발칵 뒤집어 놓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변우석은 지난 6월 16일 방콕 팬미팅을 마치고 프라다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는데요. 프라다의 공식 초청으로 행사에 참여한 변우석은 밀라노에서 네노라 하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스타였습니다.
배우 이전에 모델 출신인 변우석은 이날 압도적인 피지컬과 분위기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프라다의 니트와 셔츠를 겹쳐입고 클래식한 팬츠와 우아한 신발을 신으며 댄디한 패션으로 밀라노를 사로잡은 것이었죠. 특히 포토윌 사진에서는 190cm의 장신임을 증명하듯 프라다의 스펠링 D를 가릴 정도로 우월한 기럭지를 자랑하며 문장남으로서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현장에는 그를 기다리는 많은 취재진들과 현지 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처럼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한 변우석이 등장하자 실물을 본 팬들은 함성과 함께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남성 평균 키가 176cm인 이탈리아 남성들에 비해 변우석은 훨씬 더 큰 키를 자랑하며 현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그중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은 지금의 변우석을 있게 해준 드라마 선자업구 티어의 제목을 바꿔 우석업고 튀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우석이 현재 밀라노에서 얼만큼 핫한 톱스타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프랑스 패션 매체 보그는 메인 화면에 변우석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번 패션쇼에서 그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변우석은 밀라노에서 헐리우드 스타 맷 보머, 루이스 패트리지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헐리우드 스타들 옆에서도 놀라운 비율과 외모를 자랑했고 월등한 피지컬을 과시했고 맷 보머는 변우석을 만난 후 만나서 좋았다 라는 댓글을 직접 남겼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남들끼리의 만남이라 가슴이 웅장해진다, 맷 보머랑 변우석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다니 내 남자들끼리 만났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변우석은 여러 투샷 중 동갑내기 일본 스타인 사카구치 켄타로와의 투샷이 유독 화제가 됐는데요. 두 사람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1991년생 동갑내기 탑배우라서 이 만남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은 해외 팬들에게 세계관 충돌이라는 반응을 얻으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변우석은 자신을 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팬들에게 뛰어난 팬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현장을 떠나는 차에 탑승하여 문이 닫히기 전까지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줬고 쇼장 앞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사인을 해주려다 경호원과 소속사 직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죠. 결국 팬들에게 다가가 각자 이름을 적는 등 사인을 해줬고 시간이 지체되자 자신의 이름만 적겠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밀라노의 팬들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는 변우석의 행동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밀라노의 한 여성은 변우석에게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계속 사인을 막았던 소속사 관계자와 가드들 때문에 변우석은 난감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변우석은 한 번만 찍겠다고 직접 얘기하며 팬의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는 스윗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을 본 팬들은 변우석 너무 다정하다, 변다정으로 이름을 바꾸자, 잘생겼는데 스윗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라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밀라노에서 공식 일정이 끝난 후 변우석의 개인 일정 현장도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었는데요. 멀리서 자신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팬들을 본 변우석은 특유의 눈웃음을 지으며 개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이날 현장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팬들의 마음을 더욱 울렸던 장면은 사인을 마치고 다시 자신의 행선지를 향해 돌아가려는 듯 보였지만 반대편에서도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다가가 감사한 모습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변우석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팬들은 감동을 먹으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변우석의 인기는 미국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변우석이 선잡고 튀어에서 부른 OST 소나기가 2주 전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199위를 기록했었는데 지난 15일 167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에서도 그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변우석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사진 속 변우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곳곳에서 찍은 일상 사진을 올리며 훈훈한 매력을 뽐냈는데 청자켓 등 캐주얼한 의상을 완벽히 소화하며 그야말로 잘생긴 외모에 패션 소화력까지 갖추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딜 가도 변우석 배우는 빛이 나네요. 일상이 화보네요. 현실감이 너무 없는 생김새예요. 변우석 보유국 한국으로 어서오세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변우석은 밀라노에 오기 전까지 대만과 태국을 거쳐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밀라노 패션위크 행사 후 다시
다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만과 태국에 이어 밀라노까지 뒤집어 놓은 변우석의 인기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데요. 변우석의 스크린 데뷔작인 소울메이트가 재개봉한 가운데 15,000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찾으며 꺼지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봉한 소울메이트의 총 관객 수는 25만 명에 그쳤지만 최근 변우석이 큰 사랑을 받으며 영화 자체도 재조명되며 5월 31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특별 재상영에 나섰습니다. 잇따라 매진을 기록, 변우석이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선잡고 티어가 종영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 여성 팬들에게 환호받는 광경을 보면 이제 한국의 스타들은 헐리우드 배우 못지않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변우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는 변우석 팬미팅 티켓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7일 변우석의 팬미팅 예매가 진행됐는데 이날 8,000석이 판매됐지만 70만 명의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결국 티켓팅이 실패한 팬들 중 일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을 찾는 등 원가의 수십 배를 받고 파는 암표까지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사기꾼들까지 등장했는데 이들은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며 접근했지만 결국 모든 사진들과 자료들이 합성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것이죠.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아온 건 조롱과 비아냥 뿐이었다고 합니다. 변우석 팬미팅 암표 사기 피해자는 약 110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무려 9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도 변우석을 보러 갈 정도로 현재 한국에서도 변우석의 인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변우석은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진행 중이며 22일 필리핀, 28일 인도네시아, 30일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모델 출신인 변우석에게 밀라노 패션위크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팬들 역시 변우석을 향해 내년에는 꼭 프라다 공식 앰버서더로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며 응원 섞인 바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변우석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선자업구 듀오의 임솔역의 김혜운도 7월달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팬미팅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혜윤은 지난 팬미팅에서 다양한 춤을 선보이며 화제가 된 만큼 다가오는 팬미팅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높이고 있고 변우석이 아시아 투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김혜윤의 팬미팅 소식 역시 많은 선업튀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잡고 티어를 통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변우석과 김혜윤 두 배우의 창창한 앞날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최고의 대세 배우 변우석이 아시아 유럽을 짓고 이제는 필리핀마저 점령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절정의 인기를 얻고 있는 변우석은 6월 대만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서머레터 팬미팅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각종 잡지 화보 촬영 등 바쁜 나날을 보냈고 이 때문에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두 떠난 선자업구 티어 포상 휴가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변우석은 팬미팅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마다 공항에서부터 엄청난 팬들의 환호성을 받고 있는데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 팬미팅을 위해 공항에 등장하자마자 역시나 필리핀 팬들이 공항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이번 필리핀 팬미팅은 변우석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세계 최고의 스타 대접을 받으며 필리핀 최대 방송사 GMA 뉴스가 메인 뉴스로 변우석의 필리핀 방문을 집중 보도했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뉴스 앵커는 선자업구 티어의 남자 주인공 배우 변우석이 팬미팅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 변우석은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고 필리핀 공항에 수많은 팬들이 모여들어 필리핀을 처음 방문한 변우석을 열렬한 환호로 맞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화면에는 변우석을 보기 위해 운집한 팬들이 방방 뛰는 모습과 변우석이 도착하자 소리치며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또한 변우석의 기자회견 모습이 공개됐는데 현지 기자들에게 노란색 꽃을 선물하며 다정한 면모를 보여줬고 미리 준비한 현지 언어로 간단한 소감도 전했습니다. 변우석은 필리핀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요즘 엄청난 인기와 관심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라는 질문에 요즘 내 일상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어제 공항에서도 엄청난 인파를 본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이곳에서 팬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GMA 뉴스에서는 변호석의 방문 소식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뉴스는 엄청난 한류스타 변호석이 마닐라에 도착했다며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팬들의 모습을 비춰줬는데 그야말로 현재 변호석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실제로 여자와 남자 팬을 가리지 않고 변호석을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변호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재 팬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변호석은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가득 찬 팬들로 인해 다소 위험할 수 있었기에 경호원들이 재빨리 밖으로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자신을 보러 와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화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필리핀 변호석 팬카페 회원들은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며 변호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대만과 태국을 돌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변호석은 이번 필리핀 팬미팅에서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이벤트로 화답했습니다. 팬들의 포즈 요구에도 흔쾌히 응하며 귀여운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뛰어난 재기차기 솜씨도 뽐내며 팬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이날 변호석은 몸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선업티 OST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변호석은 이날 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오열하며 가슴 아픈 장면을 보였는데요. 필리핀 팬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있던 변호석은 감동한 듯 울컥하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던 도중에도 돌아서 눈물을 닦고 급기야 주저앉아서 울기까지 한 것이죠. 잠시 후 변호석은 팬미팅을 앞두고 몸이 좋지 않았다. 같이 즐겨야 하는데 혹시나 그런 모습이 보일까 걱정했다라며 그래도 많은 힘을 주셔서 덕분에 재밌게 좋게 할 수 있었고 그게 너무 감사드려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다 라며 팬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즐겨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그런 모습이 한편 이 장면이 SNS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 전해지자 국내 일부 팬들은 변호석이 너무 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극성 팬들의 사생활 침해 등 갑작스러운 인기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석은 좋지 못한 컨디션에도 준비한 이벤트들을 성실히 팬들과 나눴는데요. 팬들을 무대로 불러 적극적으로 교감하면서 환호성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역시 팬미팅이 끝나고도 변호석이 떠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자리를 뜨지 못했고 변호석은 차에 타면서도 모든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차에서도 끝까지 손을 흔들며 정성스러운 팬서비스를 선보였죠. 변호석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저를 보기 위해 시간, 돈, 노력을 쏟아주신 팬분들이 추억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선재 업고 티어의 선재를 향한 압도적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고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응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는 변호석은 LG전자의 무선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LG 스탠바이미의 새 모델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24일 가전 및 광고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변호석도 스탠바이미 러버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는 8월 19일 서울 양평동에 있는 LG전자 체험 공간 그라운드 220에서 열리는 변호석과 함께하는 스탠바이미 타임 행사를 사전 홍보하는 영상인데요. 해당 행사에서 변호석은 LG 스탠바이미 모델로 참석해 팬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변호석에 대한 미담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류 스타들의 뷰티 멘토로 과거 다수의 방송에 소개됐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덕이 자신의 SNS에 변호석과의 인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덕 원장은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지 33년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매너 좋고 사랑을 받는 분들과 긴 시간을 멋지게 채워왔다. 현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선업티 덕분에 심쿵하며 봤다 라며 변호석과의 작업 비하인드 컷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변호석의 모습이 담겼고 그는 꽃미남 비주얼과 길쭉한 기럭지를 뽐내며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변호석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덕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인증샷을 남기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선덕 원장은 항상 따뜻한 매너, 요즘 더 사랑받고 멋져진 모습에 항상 응원드린다. 변호석님 좋은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변우석이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의 성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변우석은 자신의 SNS에 성덕이라고 적고 손흥민 친필 사인이 담긴 티셔츠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티셔츠에는 변우석님이라는 글과 사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변우석은 토트넘 팬이라 다음날 일이 없으면 경기를 보고 잔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오래전에 길거리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달려가 형 저 진짜 팬이에요 라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보다 한 살 동생이더라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변우석은 선업티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진행 중인데요. 28일 인도네시아, 30일 싱가포르에서 팬미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